안녕하세요. 색종이 수박을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로 수박을 다양하게 접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통수박과 조각수박을 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수박 반쪽과 조각수박을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통수박을 접어보겠습니다. 통수박을 접을 때는 이렇게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반을 접어주세요. 중심에 맞춰서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줬다면 3등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접어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박의 줄무늬를 매직이나 색연필, 사인펜 등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수박, 조각수박을 접어 보겠습니다. 작은 조각수박은 색종이를 4등분으로 낸 다음에 작은 조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가위로 오려주시거나 커터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4분의 1장을 가지고 접으면 됩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빨간색 색종이가 보이게 펼친 다음 아랫부분을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이렇게 접어서 올려줍니다. 모서리를 한번 접어주시고 또 한번 접어주세요. 접으실 때 이쪽 색종이에서 이쪽 색종이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모서리를 접으시고 다시 한번더 접어줍니다. 뒤로 넘겨서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신 다음 다시 한번더 모아 접어주세요. 또 이렇게 접어주시면 조각수박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수박 씨앗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제 조금 큰 조각수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을 겁니다. 빨간색이 보이게 두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3등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 부분을 모서리를 접어주세요.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접어서 올려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 다시 한번더 접어주시고 이번에는 완전히 모아오지 마시고 중심선에서 약간 벌어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 주시면
큰 수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박씨도 이렇게 표시해주면 조금 더 수박 같은, 진짜 수박 같은 수박이 만들어집니다. 색종이 수박 접기 완성!